자, 오늘 9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삼성전자에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 추세하던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자리에서 앞으로의 반등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나올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삼전의 방향성과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 될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000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엔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작년 하반기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현 위치까지의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며 골든크로스 구간이 발생했고 현 위치까지의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주, 우량주의 경우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죠?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돼야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신고가 부근에서 낙폭 흐름이 애초에 왜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며 작년 하반기까지 5만원 구간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인데 현 위치에서의 반등 흐름 또한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의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년 하반기 5만원 구간에서 낙폭 흐름이 제한되며 현 위치까지의 반등 흐름이 났을 때 흐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5만원 구간,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의 5만원 구간,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뭐겠어요? 시세가 과하게 내려왔을 땐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며 시세가 과하게 올라갈 땐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켜요.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5만 원을 이탈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즉,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이 라운드 피겨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엔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가 10만 원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0만 원 단위로 라운드 피겨 자리가 올라간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10만 원 부근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이다. 이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난 신고가 부근에서도 이 10만 원 부근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흐름이 꺾이며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했듯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도 이 10만 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 이 박스권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투매 흐름과 매물벽이 가장 많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저항 흐름 또한 피할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죠? 정말 제 말대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40%가량의 폭락 흐름, 라운드 피겨 자리에 저항 흐름이 발생되며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를 25년간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번 최고가 자리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추세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투매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었으며 무엇보다 라운드 피겨 자리에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했던 구간으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오는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앞으로 이어질 이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매매를 하실 땐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수익보다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손실에 집중을 하셔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 위치는 손익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자리, 내가 볼수 있는 손실이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보다 더큰 자리,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 고점 위치였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갔어야 5만원 구간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현 위치는 어떤 자리예요? 6만원 구간, 앞으로 5만원 구간까지 시세가 단기적으로 내려온다면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준비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저점에서 낮춰주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이 5만원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무엇보다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탈출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즉, 현 위치는 손익비가 조만간 나오는 자리에 자리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가야 이번 3분기 실적을 넘어 다가오는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더 이어질 때 우리는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려 했어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윗번호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현 위치에 현 과대나 복자리에서의 정확한 매집 타이밍, 지난 고가 위치에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잡아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타이밍, 그리고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이끄는 자리에선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모두 문자로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삼전 주주 여러분들은 삼성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윗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전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 매매타점 확실하게 문자로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고점 위치에서 문자 하나 안 보내 피해갈 수 있었던 손실을 정통으로 맞았던 만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앞으로 5만원 구간에 진입된 이후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는 세 가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수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기시는지, 두 번째로 거래 내에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서 꺼지며 어디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이세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며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677의 윗번호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현 과대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삼전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010-469-9677 위 전화번호 나와 있죠? 위 번호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수를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1번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